2024년 3월 9일 오후 1시 천년고찰 지리산 대화엄사의 명물 홍매화의 천년기념물 지정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문화재청은 검붉은 꽃 색깔과 독특한 수영으로 학술적 가치가 있고 사찰의 대표 경관으로 경관적 가치가 높아 화엄사 홍매화를 2024년 1월 24일 화엄사 홍매화를 문화재 지정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문화재청 천년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유산 자연유산 천년기념물로 최종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홍매화의 천년기념물 지정 명칭은 구례 화엄사 화엄매로 정해졌다. 각황전이 숙종 25년부터 28년, 1699년부터 1703년에 중건되어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개파선사께서 홍매화를 심었다. 일명 각황전 전 법당인 장육전을 상징하여 장육매이라고 하며 또는 각황매, 화엄 연화장 3개에 있다고 하여 화엄매, 각황전 삼존불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다보불을 표기하여 삼불목이라고 한다. 문화재청과 전남 구례군 화엄사는 수령 300년이 넘은 홍매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보존과 활용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다.
Thank you.